똥똥해 안아 된똥아. 소나무 껍질 먹으면 된똥이나 똥이 잘 안 나오고 뻑 변비 걸리는 거야? 변비. 그럼 피똥 싸는 거야? 변비 걸려가지고 똥구멍이 찢어져가지고 똥구멍이 찢어져가지고 그러게 말했잖아. 똥구멍이 찢어지겠고 가난했다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수세미 같은 게 그냥 먹고 수세미 같은 게 장을 통과해서 똥구멍 나오려니까 그냥 다 그 장의 벽을 긁고 지나가니까 그냥 피똥 싸고 아주 난리 나죠. 그때 휴지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지푸레기. 지푸레기로 진짜 지푸레기 닦았어요? 종이가 어딨어. 종이 없죠? 그럼 지푸레기 이렇게 나뭇잎이나 지푸레기 같은 거 가져가서 그걸로 이제 닦은 거예요? 그럼. 그럼 목욕은 한 얼마큼 했어요? 목욕? 목욕은 뭐? 못 했어요? 겨울에는 목욕도 못 하고. 이제 여름에. 여름에. 그럼 1년에 그냥 여름에 보통 그때 이제 목욕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놀고 이제. 겨울에 가서. 개울가에 가서요. 겨울에는 목욕 못하고. 그럼 이 같은 게 많았겠네. 아이고 많았지. 밤이면은 이 잡는. 등자복 켜놓고 이 잡는하고 그 석회 있지. 예. 석회 같은 손톱으로 죽이면은 똑똑 소리 나고 그 저 옷 저 사이에 낀 거는 집으면은 예. 똑똑 소리가 나. 아, 그 정도요? 나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할머니가 참빗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나무를 만든 그 빗인데 그걸로 그래. 머리를 이렇게 하면은 하얀 그 알 같은 게 나오는 거. 그게 석회자는 게. 그거 깨가지고 그게 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거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어. 그때 막 동네에 막 그 소독약 차 막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에 이제 석회 없어지고 몸에 이 같은 거 없어지고 그리고 회충도 많았잖아. 회충. 아유. 그냥 똥을 싸면 그냥 똥에 그냥 회가 그냥 붙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 봤어. 어떤 애 똥 쌌는데 똥이 우리는 이제 자변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똥에 그래. 똥이 쌓여 있으니까 똥 보이잖아. 그럼. 똥을 품으면 되는데 안 품으면은 거의 똥 누는 그 입구 구멍까지 똥이 이제 올라오면 거기에 그 회충, 편충, 요충, 십이장충 모든 충들이 다 올라와서 거기서 난리가 나잖아요. 나는 해가 예. 목근육으로 넘어와가지고 뱉었더니만은 말하자면 지렁이 같은 거. 예. 하얀 색깔. 그게 이게 목근육으로 나와요? 그 뱃속에 어마어마하게 있었단 얘기예요? 목근육으로 넘어오면은 껄끔껄끔해. 침 생기면. 예, 뭐가 꺼칠꺼칠한 게 꿈틀꿈틀 간지럽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이구야. 그러면은 그 저 해가 네. 해가 큰 해가 나와. 목근육으로다가 이게 빼는 거야 이렇게? 한 마리 나와요? 몰라 많이 나와. 계속 아니 연달아서 계속 나온 거예요? 아니 몰라 하여튼 그거는 뭐 내가 손으로 뺀 건 기억이 나. 근데 이제 죽었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냥 밥을 갖다 놓으면 못 먹어. 배가 아파가지고 해가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언니가 이제 서울로 네. 시집 와서 살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네. 이제 딸네 집에 갔다가 와. 그러면 이제 해충약을 사고 좋아. 아, 그 당시에 해충약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지. 시골에 없어. 그러면 이제 해충약을 먹였는데 우리 동생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고생을 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서울 가서 사왔거든. 네. 해약을. 세상에 똥을 쌌는데 보니까는 해만 오물오물오물 해덩어리만 몇 군데 쌌어. 똥은 안 나오고. 똥은 그냥 그 회가 다 먹고 회 덩어리만 그냥 덩어리만 몇 군데 나 사놓은 거 그거 본 기억이 나. 그러고는 걔가 그렇게 살이 찌고 아 그 회를 빼고 난 뒤부터는 이제 먹는 대로 살이 찌고 이제 그 전에는 배도 안 아파. 아 회가 그냥 다 빨아먹는 영양분을 뱃속에 위장이고 창자고 그 영양분을 회가 다 먹으니까 살도 삐쩍 말고 근데 그거 회약을 먹고 난 뒤부터는 살 찌고 포당포당해지고 그때부터 찌신 게 계속 찌신 거군. 아이고 내가 알아. 하여튼
저 때도 있었어요. 우리 때도 그 똥 체변 검사를 하잖아, 학교에서. 국민학교 때. 그 똥 검사를 하고 나서 너는 회충이 있다 그러면 약을 줘요. 그럼 그 약을 먹으면 그 다음날에 이제 회가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옆에 있는 성악인가? 성악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 맞아요. 그 사람도 많이 늙었겠고. 그분 똥 싸는 걸 봤는데 똥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니까 궁금해서 보잖아. 똥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똥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똥의 회충이 보글보글 하면서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걸 봤어. 난 그 처음 봤어요, 그걸. 똥꾸면서 똥이 나오는데 그냥 앞쪽에서 이제 무슨 거지.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뭐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깥 야외에 똥 그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걔가 앉아서 엉덩이 까고 누우면은 그 똥이 이제 굳은 게 이제 나오지. 그럼 그 가상의로 회충이 꿈틀꿈틀 거리는 게 보여. 그래.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그랬던 거 같아. 크면 그걸 엄청났어. 엄청났어. 목건욕. 엄청나게 심했구나 그냥. 심했어. 하여튼 밥만 갖다 놓으면은 그 밥 냄새 맡고 해가 뱃속에서 요동하래요.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엄마는 배 안 아팠어요? 괜찮았어요? 나는 배 아픈 거는 기억이 안 나. 네. 근데 회는 좀 있었는데 있었지. 배는 엄마가 좀 강했나 보다. 강했나 봐. 그랬나 봐. 좀 그때 이제 그 나이도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리니까 이게 약하지. 이게 엄마 그때 한 몇 살 정도 됐어요? 기억력으로는 10살 넘었지. 한 13살, 4살, 5살. 전쟁이 언제쯤 났죠, 엄마? 그때. 12살이 났어요? 12살. 아, 곧 12살에 전쟁 났어요? 12살에 전쟁 나고 엄마의 엄마가 회충약 사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전쟁 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전쟁 끝나고. 네. 그때 살아계셨어요? 전쟁 때 전쟁 때 서울 간 게 아니고 전쟁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치 서울에는 거기는 완전히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는데 거기서 회충약을 어떻게 사러 가? 그러면 엄마의 엄마는 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엄마가 몇 살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그때 뭐 돌아가셨다고 그랬던 거예요? 12살 그건 말이 안 된다 엄마. 12살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12살에 돌아가셨는데 12살 넘어서 서울 가서 회충약을 어떻게 사가지고 와 돌아가셨는데 아니 하여튼간에 하여튼 전쟁 전인가 보다. 그 전쟁 전이면 엄마가 10살이 안 됐어. 맞아. 예, 전쟁 전에 전쟁 전이니까 전쟁 전에 그때 서울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오신 거야. 전쟁 전에. 맞아. 전쟁 나기 전에 그래야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는 10살이 안 됐어. 맞아. 8살 7살 그리고 엄마 그 이모는 더 어렸지. 회가 많아서 외할머니가 엄마의 엄마가 서울 가서 이제 회충약을 사가주는 거지. 전 6.25 전쟁 전에. 그러면 이제 말이 돼요. 왜냐면 6.25 전쟁 때 저희 어머니의 엄마 아버지 분이 이제 다 돌아가셨거든 그때 전쟁 통해. 고생 많이 하셨죠. 하여튼 옛날 생각하니까 옛날 얘기 나오네.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들으면 다 동감하죠. 그 당시에 회, 이, 석회 그리고 그냥 그 소나무 껍질, 나무 껍질 벗겨 먹은 거 봄에 풀 나면 풀 다 뜯어다가 그냥 그걸로 그냥 꽃이라니까 풀죽 써가지고 먹은 거 그것도 밀가루 좀 섞는 거예요? 쌀가루 섞는 거예요? 아니 옥수수 가루 섞는 거예요? 감자가루? 밀가루고 뭐고 뭐 있나?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는 완전 시골에 시골에 시골이야. 시골에 살았나 봐. 그러니까 도시 쪽에 좀 있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지 몰라도 시골에 뭐 강원도 엄마는 경기도 안성이라고 했나? 경기도 안성. 안성인데 아주 시골 깡 시골. 걸어 들어가 30리를 걸어 들어가야 돼. 자,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이게 세 번 정도 이게 카메라가 뜨거워져서 이게 꺼졌어요. 꺼져서 1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서 좀 식혔다가 좀 가지고 와서 이제 찍는데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제 생각나는 내가 말하는 거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 그럼요. 내가 현재 적은 거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가 80, 90 된 사람들은 네, 다 알지. 다 적었어. 네, 알았어요. 네, 다 적었어.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듣질 못했어요 엄마한테. 간혹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대충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고파요? 아니요. 근데 왜 자꾸 먹 껍질? 이거 아깝잖아. 예. 하여튼 옛날에 풀뿌리를 생각하니까 이 계다리 끝에 붙어 있는 요것이 이 살까지 지금 빼두시고 있어요. 그래. 이거 껍질 이거 한 번 더 끓여가지고 해물탕 끓여 먹을까?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교 다 적고 그 난리 다 적고 우리 엄마 아버지 난리에 다 죽고 우리 오빠 하나도 난리에 총 맞아서 죽고 우리 엄마 엄마 지금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고 그 요 얘기는 나중에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도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